자, 그러면 우리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야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그리고 1.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이미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내장해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우리가 먼저 써보고 모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더 좋은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우선 import라고 입력하시고, 예, import는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mass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mass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import,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부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ass라고 하는 부품을 가져온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자, 파이썬은 여기 있는 import mass라는 것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에 의해서 mass라고 하는 모듈을 담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건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ass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c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cl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요건 함수예요. 요거는 모듈이고요. 자, 이 cl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우리가 2.1을 주면 2보다 더큰 수, 아 이거 어떻게 6, 2보다 더큰 자연수, 예, 2보다 바로 위에 정수를 예, 리턴해줘요. 자, 그래서 2.1보다 더큰 정수는, 자, 우리 수학 시간 아닙니다. 모듈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코드니까, 수학적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무시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3이 돼요. 그럼 얘가 2.9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2보다 더큰 정수면 3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floor, 이거는 이제 바닥이란 뜻이죠. 만약에 2.9의 floor는 2.9의 바닥은 현재 이 숫자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되는데 실행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처리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print mass 그리고 sqrt, 이건 square root라는 건데 square root는 제곱근이고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입력값으로 전달된 저 4가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되는가 라는 것이 제곱근인데 수학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가 되는 거죠. 2를 두번 곱하면 4가 되니까요. 16은 4가 되죠. 4416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seal, 그리고 floor, 그리고 square 요것들은 예, mass라고 하는 모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즉, mass라고 하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디렉토리 안에 seal, floor, square root와 같은 이런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꼴이라는 거죠. mass라고 하는 학급에 이러한 학생들이 저장되어 있는 꼴이라는 거죠. 예. 즉, 수학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이 mass라고 하는 모듈에 그룹핑되어 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파이썬이나 루비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능들, 그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뭐그 언어가 그 언어에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그 기능들이 이 모듈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잘 정리정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듈을 모르면 이 엄청난 다른 프로그래머들의 성취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썬에 보면은 다큐멘테이션 문서 쪽에 파이썬 3.x 닥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모듈, 라이브러리 비슷한 의미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로 들어가 보면 레퍼런스는 뭐 사전 이런 뜻일 거고요.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자, 뭐 수학과 관련된 모듈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매스라고 하는 모듈이 이렇게 있죠. Mathematical Func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수학적인 함수들이 그룹핑되어 있는 모듈이라는 뜻이에요. 내려가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CL도 있고요. 그리고 플로어도 있죠. 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수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바로 이 모듈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을 통해서 모듈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엄청난 코드들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비에서도 한번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모듈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1.rb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mess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루비에서 모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화면을 이등분을 해서 봅시다.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mess라는 모듈을 import, 즉 가져오는 것을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루비에서의 mess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같은 이런 import의 과정은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mess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sqrt를 하고 그리고 16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4.0, 즉 16의 제곱근 in 4.0이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요거 cell 그리고 2.9라고 하고 실행시켜 보면 안타깝게도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과 루비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에서 수학과 관련된 것을 수학과 관련된 로직들이 그룹핑되어 있는 매스라고 하는 모듈과 루비에서의 매스라는 모듈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셔야 됩니다. 자, 루비 mess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ruby.org라는 사이트에 모듈 중에 mess라고 하는 모듈이 딱 나오네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수학과 관련된 이 모, 그 로직들의 묶음인 mess라고 하는 모듈의 페이지로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mess라는 모듈에는 어떤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수학적인 일이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루비에 있는 모듈 중에 수학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이름을 먼저 찾는 거죠. 그리고 매스가 있으면 매스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여러 함수들의 이름을 보고 자신이 필요한 거에 근접해 보이는 것을 찾은 다음에 거기 있는 코드를 꼼꼼히 읽어서 거기 있는 설명을 꼼꼼히 읽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mess라고 하는
모듈을 한번 살펴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모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이나 데이터를, 모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는다, 그룹핑한다 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